Well,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야너기, 야! 너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 12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뭐뭐 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뭐뭐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 있죠? 나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뭐예요? Let me love others죠. Let me love, I should love others. 사랑, may I love you others. 그죠? 내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할 때 쓰는 게 S, U, love me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you love me. 근데 이렇게 쓰면 재미없겠죠 제가. As you love me 이렇게 쓰면 자 이건 뭐예요? 이건 사실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사실. 사실. 오케이? 그러니까 주동목은 사실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동작을 말할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동작을 말할 때는 진행형을 쓰죠. 진행형. 그죠? I am studying 그죠? English.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 영어가 전공이야. 이렇게 하죠.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I study English.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나는 영어가 전공이란 뜻이에요. 근데 꼭 뭐라 그랬나? I, my major is, I, 안 되잖아. 그죠? 난 영어가 전공이야. 영어로 하기 어렵거든. My major is English.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약간 명사적 표현은 어떻다? 위험하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 직업이 뭐냐? 나 요리사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I cook for living. 이렇게 말하는 거야. I cook for living.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뭡니까? 나는 요리사라는 뜻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I'm a cook.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I'm a cook. 이렇게 보다는 I cook for living. 그래서 뭐야? 일반 동사로 뭘 표현한다? 진리를 표현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아 그렇구나. 명사를 쓸 걸 뭐다? 우리나라에서 명사로 쓸 걸 얘들은 뭘로 표현한다? 동사를 쓰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왜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뭐 이 다 그냥 단순함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함기로 이렇게 한 걸 이렇게 해서 이게 응용이 안 된단 말이야. 응용이. 그래서 이 미국 사람 머릿속에 그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확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As you love me 이러면 이거는 지금 뭐야?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날 사랑했던 것처럼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냥 당신은 my lover, 나를 사랑하는 분 이런 뜻인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할 때는 let me love others, 그렇죠? Let me love 어제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그죠? 어제 수업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그래서 기도하다 볼 때 이제 우리가 뭐뭐 한 것 같이 할 때 S를 쓰는 건 이제 알아요. 근데 S는 이제 두 가지 뜻이죠. S 다음에 주동목이 나오거나 주동목이 나올 때 아니면 주비디가 나오겠죠. 이렇게 주비디가 나올 때 이건 다 뭐다? 이거는 S 주동목은 사실을 말할 때 쓰는 거고 주비디는 뭐야? 상황설명이야. 상황설명 그러니까 상황을 묘사할 때 뭐 보트가 뭐야? 저기에 정차되어 있다 뭐 이런 아니면 정박되어 있다 이럴 때 그죠? The car is parked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비디는 상황설명 주동목은 사실을 말할 때 쓴다. 아, 현재일 땐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지. I loved you 이렇게 말하잖아. 이건 뭐야? 과거 사실이야. 과거 사실. 과거 동작은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 사실이야.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사실을 말할 때 동작을 말하면 이렇게 쓰면 안 돼. 만약에 내가 동작을 말하고 싶다. 과거에 내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거 뭐지 이거지? 이렇게 사랑이라는 동사는 있잖아요. 이거는 동작을 말할 때 쓰지 않고 사랑은 항상 사실로 얘기해요. 영어로. 되게 재밌죠 이것도. 사실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동작은 뭐예요? 나는 공부했다 할 때 I studied English. 이제 이것부터 일단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이렇게 말하면 과거 사실이라는 얘기야. 이게 동사편에서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다. 그래서 마치 이게 뭔 것처럼 동작인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어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사가 가장 중요한데 동사를 얼렁뚱땅 넘어버렸어요. 동작을 맡아 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 I was 어떻게? studying English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지 이게 동작이 되는 거야. I was studying English 이래야지 동작이 되는 거지. 이건 과거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난 영어 공부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옛날에 뭐다? 나 옛날에 영어가 전공이었어. 이게 어떻게 돼? I studied English in universit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My major was English 하면 안 돼 원래는. 그러면 그건 그냥 my major를 강조하는 거지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라고 하더라도 동사는 어떤 뜻이 들어있다? 명사적인 뜻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명사적인 뜻은 뭘로 표현해야 된다? 동사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뭘 많이 외워야 된댔어요? 동사를 많이 외워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 fluent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영어적 사고방식이 없고 단순히 암기를 하고 영어 선생님 됐단 말입니다. 단순히 암기하고 영어 선생님 되다 보니까 영어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선생님 되다 보니까 영어가 뭐가 됐어? 언어가 아니라 뭐가? 약간 철학이 돼버린 거야. 철학이 돼버려서 철학도 더 이런 철학이 약간 조직 철학이에요. 조직 철학, 경 철학이나 조직 철학이 돼버려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주격 보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사실 목적격 보어라든가 이런 거는 철학에 가까워요. 근데 이 철학이 어디서 왔다고?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책으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가장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그 일본을 다시 품어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다시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영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영어 잘 그러니까 언어에다가 타고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언어의 타고난성이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법을 앞으로는 그렇게 배우면 안 되고 이렇게 배우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우리나라가 이 문법이 이렇게 배우는 그날까지 저희 기독정평학교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온 성도가 영어로 기도하는 그날까지 Lord, Amen 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S 다음에 동작을 나타낼 때만 이렇게 써야 된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런 건 뭐라고 한다? 이걸 진행형으로 저희가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진행형으로 배우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I am, 자 뭐야, eating lunch 이렇게 말했다가 lunch도 eating을 쓸 수 있어요. 원래 뭐라지? 뭐 food를 써야 되는데 lunch라고 쓸 수도 있어요. 밥을 lunch를 먹을 수도 있나 봐. I am eating lunch잖아. 이거 동작이죠. 동작이고 I eat lunch는 뭐겠니? 사실이야. 이건 뭐야? 나는 점심은 거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나는 점심 먹는 사람이다. 너 아침은 꼭 먹고 다녀? 이럴 때 있죠. 너 아침 먹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써? I eat, 어떻게? breakfast. 스펠링을 다 까먹어. I eat breakfast. 무슨 뜻이야, 이거? 나는 아침을 먹습니다. 뜻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아침을 거르지 않고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난 아침 먹는 사람이다.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침을 먹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I am eating breakfast. 그 이제 중요한 거는 마치 이런 것처럼. 비동사는 뭐야? ing가 붙으면 마치 이게 뭐처럼? 진행형인 것처럼 어떤 동사가 진행형이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ing는 뭐다? 비동사 뒤에 ing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말 생각해보세요.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말 뭐 있죠? I am pretty예요. pretty. 그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은 두 마리 나올 수 있어요. I am 뭐야? boy하고 그지? I am boy 왜 이래? I am boy하고 뭐가 나올 수 있어? I am pretty가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명사가 나오거나 형용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비동사 중에 ing는 뭐 아니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동사 중에 ing는 동명사 아니면 뭐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아 비동사 중에 ing 그래서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서 막 이상한 영어 막 다 배우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영어 배울 때 그래요. 선생님이 가르친 영어는 너무 어렵대요. 왜? 네 가지밖에 얘기 안 하니까. 내가 배운 건 뭐야? 120몇 가지를 배웠는데 선생님은 네 가지밖에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대요. 이게 논리가 돼요? 논리가 말이 안 돼요? 안 되죠? 네 가지인데 지금 어렵지 않잖아. 비동사 다음에 ing는 뭐라고? ing 목적어는 동명사가 아니면 형용사인 거예요. 동명사일 때는 그때 배웠지. 뭐 개념이랬지, 그지? 개념이고 형용사일 때 ing가 뭐냐면 이게 뭐지? 동작을 얘기하는 거야. 동작.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봐봐. 내가 두 가지를 한번 써줄게요. My goal is라고 써볼게.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이걸 구분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이렇게 해볼게. I am eating lunch 할게. I am eating lunch야, lunch. 이거 있고, my goal이라 하자. My goal. My goal is eating lunch야. 두 가지 나눠지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썼어. 참 I am eating lunch는 eating lunch가 뭐야? 동작이 아니요. 나 지금 뭐야? 점심 먹고 있는 이잖아. 그래서 이건 동작이에요. 동작. 그쵸? 근데 밑에 거 봐봐. My goal is eating lunch야. My goal이 점심 먹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아, my goal이 먹을 수 있어? 아, 이상한 거야? 그래, 그렇게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수업을 듣기 이전에 목사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심각한 상담 하셔야 됩니다. 아,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선지자든가 아니면은 딴 데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얀 옷 입은데 거기 가셔야 돼요. My goal은 스스로 먹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땐 이게 뭐야? 점심 먹는 거야. 이건 동명사고 이건 뭐지? 이거는 형용사인 거야. 뭐뭐 하고 있는이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ing를 뭐로 가르치면 안 돼요. 진행형으로 가르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 ing를 진행형으로 배운 사람은 뭐야? My goal is eating lunch니까 내 goal은 점심을 먹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럼 goal이야. 진짜 goal. 브레인이 되는 거야.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주어가 뭐면은 사람이지. 그럼 뭐야? 형용사가 되는 거고 주어가 뭐면 사물이지.
그러면 동명사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거다 해서 또 뭐냐면 이건 주어고 이거 뭐래? 또 주격 보어로 가르쳐줘. 그 동명사의 주격 보어적 용법이라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헷갈리죠? 그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주어가 사물일 때 뭐다? ing가 뭐 됐다? 개념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너무 쉽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죠? 이게 봐봐. my plan. 이제 다 할 수 있지. 그죠? 어, my philosophy. 그치? 다 할 수 있지. my philosophy는 뭐다? 라고 말할 때 뭐예요? 다 is, ing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어를 전으로 갔잖아. 그치? 전으로 갔지. 동작을 말하고 싶으면 뭐 써야 돼? John is studying English. 이렇게 쓰면 돼. John이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예요. 그래서 이 ing가 뭐로 이렇게 될 때는 사람일 때 뭐지? ing가 뭐가 돼? 동작이 되고 사물일 때는 ing가 뭐가 돼? 개념이 되잖아. 이렇게 된 걸 알면요.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것도 금방 가능해져요. 자, 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아, 그, 아유, 이걸 어떻게 이제 다 어떻게 수업을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지? 이게 다 섞이려니까 그렇다, 그지? 목회하느라 다 섞이고 있는데, 지금. 자, 이 섞이, 안 섞이는 아니죠. 잘 섞여가지고, 하나하나 미랄이 싹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자, 이거 봐봐. 우리가 학교에서 지각동사라고 배운 거 있어. I saw, 그지? 지각동사를 배웠어. John. John이거든요. 그 다음에 doing homework. 이거 배웠어. 이렇게 배워가지고, I saw John, John. 잔 한 다음에 이건 목적어로 배우고 이건 목적보어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형식의 또 다른 형태라 이렇게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게 오형식의 또 다른 형태래. 목적어고 목적보어래. 일단 난 보어가 무슨 말인지는 알긴 알아. 보충할 보자에 딱 단어 다짜니까 보충하는 언어다.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하는 언어다. 이런 뜻이군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헷갈려. 그냥 간 거야. 나는 봤지. 뭘 봤어? 잔을 봤지. 잔을 봤잖아. 잔을 봤는데 아까 했잖아. 잔이 뭐였어 아까? 잔 이스 eating lunch잖아. 그럼 eating이 뭐요? 형용사였잖아요. 잔을 수식하는 거잖아. 그죠? 자, 비동사 뒤에는 뭐 나온다? 형용사님 명사 나온댔지. 그죠? 자, 잔은 명사요? 아니요? 잔은 명사요? 명사. 그럼 뒤에 있는 ing는 명사일 수 없어요. 왜? 영어는 뭐 중심적으로 하니까? 동사 중심적으로 하니까 명사가 충돌한 걸 싫어해. 이해되죠? 충돌한 걸 싫어해. 그러면 ing는 뭐밖에 안 되는 겨? 형용사밖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까먹어요. 목적어, 목적보 할 필요도 없어. 뭐야? 뒤에는 목적어, ing는 뭐다? 아! 사람을 수식하는 거구나. 이러고 끝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닥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가면 코스닥까지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사람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듣는 애들이 막 쫙쫙 빨려들잖아. 그런데 왜 복음은 이렇게 안 듣냐고. 어? 이게 좋아요? 복음이 좋아요? 복음이 더 좋은 거잖아. 근데 복음은 왜 안 듣냐고. 이게 내 마음의 아픔이에요. I saw John이야. 아닌지 뭐다?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목적어, 목적보어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걸 알 필요도 없고 뭐야. 아, 사람 뒤에 ing는 뭐가 될 수 없다? 동명사가 될 수 없다. 왜? 영어는 명사 충돌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사람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는이 되는 거야. 자, 이해가죠? 이해가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할게. 하나 더 할게. 자, 자, 하나 더 할게. 이제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 봐. 아, 아까 뭐였어? 잔. 아, 뭐지? 아이소. 아이소. 잔이었지, 잔. 어? 아이소 잔이었다. 그 다음에 이링 뭐였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바로 쓸 수 있어, 없어, 이제? 아이소 잔한 다음에 ing 엄청 쓸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거 목적격으로 알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hold 써도 되지? I hold 잔. 쓸 수 있죠? 잔이 뭐뭐 하는 걸 들었다. 가능하잖아, 그지? 어. 그래서 막 쓸 수 있어. 자, 이건 어떨까 봐봐, 그러면. I understood the 뭐냐 이건? 컨셉트가 나왔다 해봐. 그죠? I understood 컨셉트 나오고 뒤에 이링 런치가 나왔어. 딱 나왔어 이거. 이거 틀린 거 금방 알아요. 그지? 왜? 이거 뭐야? 컨셉트 명사네? 이건 그러니까 명사 뒤에는 뭐야? 이거 뭐 아니 뭐예요? 형용사 아니 뭐야? 명사가 돼야 되지. 그럼 이거 형용사가 생각해봤는데 컨셉트가 뭐 먹는 거 불가능해 가능해? 그치? 그러니까 형용사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일단은. 그쵸? 안 돼? 어? 그럼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이거 뭐야 이거? 동명사잖아. 그치? 동명사지. 동명사면 명사 명사 충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당연히 뭘 해야 돼? 어부로 연결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명사의 동격. 아니 뭐 동명사 동격 동격이라고 알 필요도 없어. ing는 뭐하니 뭐니까? 자 명사 친구 누구? 명사 누구 친구? 명사 누가 친구야? 형용사 친구란 말입니다. 명사는 명사가 친구 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 이거야. 우리나라 말은 많아. 낙장 불입이야. 우리나라 말은 명사가 명사 친구 돼? 근데 영어는 명사가 명사 친구 안 돼요. 그걸 명사 충돌 금지 원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명사가 명사 충돌 안 되니까 이거는 뭐가 될 수 없어? 형용사가 돼야 되는데 형용사 되려면 어떻게 해?
앞에 사람일 때만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 아, 동명사구나 하니까 아, 틀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 다 틀려요. 왜냐면 기본 개념이 없어서. 이런 건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I understood the concept of eating lunch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이해한 거지? 점심을 먹는 거에 중요성의 개념을 이해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영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됐지? 플랜은 뭐야? 플랜 사람 사물? 사물이지? 그래서 이거 개념 말하면 뒤에 뭐 써야 돼? 무조건 다 없으면 되는 거야. 그치? 전략 사람 사물? 스트레러지? 사람 사물? 사물이네? 그러니까 뒤에 이거 나타나면 다 뭐 써야 돼? 또 다 ing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작이 풍성해진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따로 이제 해놨으니까. 근데 이거 이 강의는 인터넷에 안 올라가 있어요. 이 강의는 와서 들으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충분합니다. 이런 거 강의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시간을 늘려대서 자 S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한 것 같이야. 자 여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할 때 S U love me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없어. S U love me 이렇게 쓸 수도 없어. 왜? 이건 뭐야? 현재 사실이고 이건 뭐지? 과거 사실이지. 뭐가 없어? 동작이 안 들어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현재 동사 현재를 하려면 여기다 뭐 써야 돼? You are loving을 써야 되는데 아까 사랑은 사랑은 뭐지? 진리이기 때문에 뭐다? 이들은 절대로 진리형 쓰지 않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진리형 쓰지 않아요. 이게 영어의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사랑만큼은 뭐야? 희생할 수 없는 거야. 사랑만큼은 동작이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만큼 뭐야? 이들은 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더라. 그러면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어떻게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오? 동작을 써야 되잖아. 그지?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바로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그럴 때 이렇게 써야 돼. As you have loved me.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개념 잘 몰라. 경계 완료로, 그지? 경험 계속 완료. 그지? 경계 완료로 했거든, 우리 학교에서. 결과 완료. 경계 완료가 있다. 그래서 have 동사 ed 안에는 경험 계속 완료 있다. 이거 아는 거야, 이걸.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경계 완료다 해서 그 하나씩 이렇게 기기적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못해요, 이 말을. 그냥 뭐랬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뭐 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한 게 아니라 뭐다? 상당히 오랜 기간 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안다. 두 번째, 모른다. 그리고 있다. 그리고 없다. 이거야. 이게 경계 완료가. 현재 완료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너 탐 만난 적 있어? 근데 어떻게 했어? Have you? Have you 뭐래? Have you? 매 탐이지? 그래서 뭐야? 탐?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으면 됐지? 만약에 똑같아. She has gone. She, 알지? She's gone. She has gone. 그지? She's gone. She's gone. 그녀는 갔다. 여기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는 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쓰기도 하고 있다 없다와 안다 모른다를 쓰는 거예요. 그때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현재 완료를 쓰면 뭐 너 누구 아냐? 그럼 다 뭐라고 내가? Do you? No.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서 내가 이거.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 Have you? 라고 써야 돼. Have you? 그래서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를 원래 뭘로 쓸 수 있지? There is로 쓰죠. 없다는 뭐야? There is no. 이렇게 가. 그래서 물이 없다. 영어는 뭐야? There is no water. 물이 있다? There is water.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만 쓸 수도 없고 어떻게든 쓸 수 있다? 너 물 마신 적이 있니?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Have you drunk the water? 이렇게 하면 뭐야? 너 물 있니? 이런 뜻이에요. 여기 물 있니? 뭐라고 물어봐야 돼? Have you eaten something here? 여기 음식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Is there food? 이렇게 물어도 돼? 그렇지만 동작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이건 명사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음식 있어요? 동작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돼? Have you eaten something? 이라고 해야 돼. Have you eaten something here? 그럼 뭐야? 여기 먹을 거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를 have로 쓸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have로 말할 때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영작을 많이 해봐야죠. 자 그래서 위에 두 기도문을 했을 때 일단은 첫 번째 두 기도문 어디 있는데? 했나요? 안 했는데 두 기도문 어디 갔어? 두 기도문 없네. 자, 당신이 내가 남을 사랑하게 let me love others 이렇게 쓴 다음에 as 어떻게 한다고? As you have 이거 빼먹었네, 그죠? Loved me 이렇게 해야지 맞는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야? 내가 당신 이건 뭐죠? 이건 계속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 있고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이 세 가지를 가지시면 좀 더 깊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끝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이시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쓸 거예요. 당신 나를 사랑했던 것은 뭐야? You have loved me. 당신 나를 알았던 것은 뭐야? You have known me. 이렇게 써야 돼. 당신과 내가 지난 시월 얼마나 길었는데 I have been with you. 이렇게 써야 돼. I have been with you. 그치? 있다 없다. 경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 이제 말할 때 죄송합니다 라는 걸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죠? 그러면 해봐요. I'm sorry then. I'm sorry. 회개합니다 할 때 꼭 I am repenting that 이렇게 쓰지 않았대. 여기 막 너무 크게 말해. 하나님 우리가 막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막 울면서 회개하기 원하지 않아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울면서 회개한다는 건 뭐야?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 얘기야? 안 믿는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면서 감격하기 원하세요. 아멘? 그러나 울면서 회개하기 원하잖아요. 막 신세를 한탄하며 기어 내가 앉으려고 했는데 뚫었습니다.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야 진짜 앉으려고 한 달 내내 이렇게 했는데 또 졌습니다. 이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원하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그런 거는 이렇게 하고 원해요. 그래 네가 한번 그렇게 실수해도 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기독교 진리의 위대함은 실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못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진리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오는 이 갖고 있는 모든 실력과 여러분이 그래도 그나마 미안해 여러분이 그나마 갖고 있는 모든 실력과 모든 은혜 결국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통해서 때리거나 우리 실수를 때리거나 패거나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해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실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실력을 갖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잘못한 것들에서 기독교가 잘못하고 자잘한 걸 떠납니다. 아시죠? 막 같이 막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막 기도하면 어떡해요? 쟤 눈 떴대요. 이걸 그때 나도 기도하기 싫고 내도 기도하기 싫은데 눈 뜨고 보니까 얘 눈 뜨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한테 뭐야? 얘 눈 떴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아는 사람은 눈 떴는 거 관심 없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저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상대방이 눈 뜬지 안 뜬지를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 시간입니까? 진짜 복음의 정수를 말하자면 우리가 회개할 때 이 회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며 기쁨이며 알고 있어야 돼. 저는 회개하면서 애들이 춤추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진 세대에는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해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그래서 밖에 딱 나가면 얼굴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애를 용서를 못해요. 조금이라도 죄를 짓고 있으면 걔를 막 까기 시작합니다. 정죄와 막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 마음의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 우리 사실 정죄가 아니랬어요. 우리가 가서 예수님한테 정죄가 있는 게 아니랬어요. 가서 죄를 얘기하지만 왜? 그 죄는 예수님 거니까 제발 가서 보내라 이거거든요. 정죄가 아니에요. 죄를 얘기하는 게. 내가 죄를 진다 가서 얘기해도 야 너 죄 너 가늠했잖아 이게 아니라 야 너 왜 하나님이 가늠한 걸 다 가져가셨는데 가늠하고 있니 이거예요. 너 왜 그 짓을 하고 있니? 너 왜 그 다 가져가신 걸 아직도 하고 있니? 그렇지만 하나님은 널 떠나지 않았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또라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죠? 막 회개하다 성령이 막 어떻게 해? 울면서 웃고 있죠. 눈은 뭐야 웃고 있는데 눈물은 막 내려와요. 그렇게 한없는 경험이 여러분 인생에 매일매일 적셔야 돼요. 그래야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이걸 잃어버리면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매일매일 따라합시다. 매일매일이 감격하라고 감격. 날 부르셨다. 부르셨다. 매일매일이 감격이고 이게 그러니까 자잘못을 떠나십시오. 아, 내가 어제 못했다. 내가 오늘 잘했다. 쟤는 저렇게 잘할까? 쟤는 못할까? 왜 저는 쟤가 안될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아, 우리 돼요. 근데 자꾸 우리 못남이죠. 네, 우리 못남은 자꾸 상대방이 그게 보이게 돼요. 내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삭제할 수 없어요. 이 기도가 멋지죠? 우리 하나님 멋지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할렐루야. 야 진짜 그죠? 막 찬양해야 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영원히. 아이고. 네. 찬양을 합니다. 자 그래서 I am sorry. 뭐 이런 거 하지 마. I am repenting. 큰 단어 쓰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그냥 I'm sorry. I'm sorry. 이게 유감이라는 뜻도 있어요. 죄송하다 뜻지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만들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나가다 여러분이 실수로 누구 싸대기 딱 때렸다고 해봐요. 에?
근데 뭐 할 돈이 없으면 그거를 갚아줄 돈이 없잖아. 그럼 도망가야 돼요. 근데 사태 때때로 하더라도 내가 돈이 한 20억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얼마면 돼? 이게 기독교의 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공의는 이를 악물고 그 사람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공의는 축복을 존재로 하는 거예요. 우리한 한없는 축복이 있어서 내가 혹시 실수로 때린다 할지라도, 알겠죠? 혹시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죄를 짓다 할지라도 넉넉한 보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이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넘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I am sorry. 유감이다. 주여, 안 그러려 했는데 하마르티아가 유감이다. I am sorry that. 한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다 뭐예요? Have loved를 쓰는 거예요. I am sorry that. I'm repenting 보다 I'm loved that 하고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Have loved를 한번 해볼게요. 자, Exemplary prayer 한번 해봅시다. 이제 남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번 합시다. 내가 주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제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회개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 I am sorry that. 영상 해볼까? I am sorry that. 내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I haven't loved you. 이 사랑이라는 게 연속성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연속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와이프를 뭐야? 2459일을 사랑했어. 근데 옆집 여자를 내가 하루 사랑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범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실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이 성실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립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은 그걸 감당하세요. 그걸 품어내세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세요. 한성이 국가 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주님은 저렇게 오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견이라는 꽃을 피워내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네. 얼마나 좋아하겠지.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하면서 10시간, 11시간씩 말씀 보고 보니까 막 플라우리가 나오잖아요. 플라우리가. 그죠? 은혜스럽죠. 그래서 10시간 가르치면 안 돼요. 저는. 아니, 한 시간만 딱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제 하는 거야. I am sorry that I haven't loved you as you have loved aigo, sorry. Have loved me. 미쳤나봐. loved me. 성경에 지하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멘? 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들은 와이프가 그래. 이러진 않죠. 그래. 그래. 옛날에 제가 지금 좀 뭐야. 그 여기 온 친구 저한테 저한테 막 이렇게 좀 편하게 제가 대화를 했더니 이렇게 얘가 반말을 하더라고요. 25살 먹었는데 그냥 편하게 해. 그랬더니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그래서 저한테 반말 안녕 잘리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의 겸손함이 상대방을 겸손하게 하지 못하니까 이 겸손함이 무력화되더라고요. 쌍방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함은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겸손함은 이게 무시당하는 걸로 갈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친구랑 계속 반말로 하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영접시켜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딱 깍딱하게 목사님 이렇게 예. 제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 제 편을 만들어요. 제가 그걸 잘하거든 되게. 왜냐면 억울하잖아. 아멘? 억울하잖아. 너나 싫어하면 근데 제가 또 분별력이 있어서 밥을 위해서 그런 것도 내가 분별합니다. 자, 그래서 exemplary prayer. 영어로 외로운 건지. 자, I am deeply sorry 대신 I am deeply sorry. 야, 유감입니다. 자, 가자. 해봐. deeply. 이런 거 좋죠. deeply. 자, 여러분 좋아요. deeply. 자, 우리 부산 뭐였죠? 극단적으로. 아, 뭐라? totally. 자, 또 외워보자. totally. 또. definitely. 확실히. definitely. 또 뭐지? suddenly. 그 suddenly 되었어. suddenly. 그 다음 뭐야? firmly 됐지. firmly. 확고하게. firmly. firmly. 그 다음 열정적으로? passionately. passionately 됐고. 또 뭐였어? earnestly 됐어. 그죠? earnestly. 많이 했다. 그러지? 또 뭐야? absolutely. absolutely 됐고. 그 다음 뭐야? humbly.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니까? humbly. 그래, 다 외워야 돼,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 다음 뭐 나온 거야? deeply.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했잖아, 그지? partially. 이 정도만 써도 잘 쓰는 거야. 이 정도만. 그냥 이 정도만 외워놓고 평소에 쓰시면 좋아요. 이 정도만. 잘 쓰셔서 해도. 그 다음에 perfectly 되어 있지, 그지?
perfectly. 이 정도만. 여기는 뭘 나왔어? deeply. deeply. deeply 나왔어요. 요렇게 부사를 요렇게 하나를 써서 다 해오세요. 이만큼. 해가지고 동사 자꾸 붙이는 연습을 해. 갖다 붙여. 뭐 beautifully 되겠지? 그지? 붙여서 계속. absolutely. spiritually. 여기다 약간 이제 저기로 가면 이렇게 하는 거야. 분야별로 가면 뭐야? 영적으로는? spiritually. 감성적으로는? emotionally. 재정적으로는? financially. 그지? financially. 그지?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psycho. psychologically 난 맨날 이렇게 쓰면 헷갈려. psychologically 맞나? phs인가? 어디 붙인 psychologically 이건가? psychologically.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intellectually.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physically.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는? morally. 이런 거 외워놔야 돼. 자, 이런 거 어디다 붙인다?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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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이거 할 때 붙이네? 연습해. 아예 이렇게 막 외워놔. 그리고 앞으로 동사 쓸 때는 뭐야? 이 중에 하나 골라 써야 돼, 무조건. 많이 외워놔야 돼. 그래, 하나 쓰니까, 그지? 두 하더라도. 그니까, 두 쓸 때도 써야 돼. 이렇게 막 두. I physically 두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Lord, I am deeply sorry that I have not treated. treated가 이게 대하다야, 대하다. 대하다. 그니까, relationship에 쓰는 동사 treat예요. I have not treated my husband as the church is required to. 자, 이거 뭐냐? 해야 하다. 해야 하다 뭐죠? should 있었고, have to 있었죠. 그 대신 뭐 썼어요, 여기다가? is required to 썼습니다. is required to have the Lord. 제가 사실, 제가 복음을 알고, 제가 처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 제가 우리 애들 앞에서 물 꾹 미안하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거 하고 요즘도 해요. 막 어제도 우리 와이프 우리 요즘에서 우리 뭐야 일단 우리 뭐야 딸내미가 저한테 그 같이 뭐지 그 뭐라 그래 성지순례 갔었는데 제가 욱 화난 적 있어요. 그게 나한테 사과를 안 했다고 저한테 아빠가 사과 안 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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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면 돼? 얼마면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 원 달래. 알았어. 만 원 줘. 플러닝? 끝났어. 아, 이 간단한 걸 왜 10년 동안 힘들어하고 내 척 지시장에서 우냐고. 와, 죄야! 그때 아버지가. 이래지고. 간단한 건데, 간단한 건데. 그지? 너무 간단하잖아? 만 원 준대. 끝났어. 그럼 끝났어. 그냥 한번 욱했는데. 간단해요. 그죠? 용서 누가 한다고? 실력 있는 사람. 자, 우린 다 실력 있어, 없어? 우리 모두는 하늘의 만방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Every heavenly blessing. 하늘 축복 다 받았어. 자, 따라하자. 저주는? 저주는? 네가 가져라. 저주는 내게 아니야. 내가 받을 필요 없어. 받을 필요 없다, 이거. 자, I am deeply sorry that I have not treated my husband as the church is required to love the Lord.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must나 should 대신 뭘 쓸 수 있다? is required to. 틀을 쓸 수 있다. 맨날, 스펠링 맨날 틀려. 맞나? 맞았다. SQL카트를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글 끝났어요, 오늘. 자, 수업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Lord, 뭐야? 나는? 신실하게 기도합니다. I earnestly pray. Everyone 했지? 여기 이렇게 간 거야. 그지? Everyone who reads this article. 연습해야지. Would live. 매일매일을 어떻게? As you live the fruitful life. 그죠? 누가? 주님이 과거 사실이다. 주님이 뭐야? 이 땅에서 어떤 사람 살던 것처럼? 열매 맺는 사람이 사셨던 것처럼. 하늘나라는 어때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죠? 그게 하늘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임하면 우린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린 품을 수 있어야 돼. 왜? 우린 넉넉하니까. 우리는 아우슈비츠에도 갈 수 있으니까. 그죠? 아우슈비츠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수도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처럼 I earnestly pray that everyone who reads this article will live each day as you live the fruitful life in Jesus' name. 제가 여러분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